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며 거래 마감했습니다. 간밤 시장에서는 개별 이슈에 따라서 움직인 종목들이 꽤 많았는데요. 오늘도 다섯 가지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통해서 시장 분위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 리비안입니다. 드디어 간밤에 나스닥 시장에 입성을 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 IPO 중에서 사상 여섯 번째로 컸던 IPO였다고 하는데요. 일단 공모가의 경우에는 $78였습니다. 시초가는 $106 선에서 시작을 해서 거래를 재개를 했는데요. 장중한 때에는 45% 넘게 급등하면서 $119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에는 거의 상승폭을 내어주면서 28%의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일단 포드와 제너럴 모터스의 시가총액을 넘어서면서 900억 달러를 훌쩍 넘어선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제너럴 모터스 측에서는 리비안 IPO를 봤을 때 여전히 제너럴 모터스가 저평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함께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리비안의 CEO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여전히 공급망 문제 해결이 지금 기업에게는 가장 큰 도전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블룸버그 측에서는 그렇다면 리비안 상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분석 기사 하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룸버그 측에서는 보수적으로 조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리비안의 성장은 명확하겠지만 거품에 투자하는 것은 극도로 위험하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일단 업계 전반적으로 봤을 때 리비안의 성장은 명확하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주가 흐름에 대해서는 테슬라가 현재 2022년 매출의 15배로 거래가 되고 있고 니콜라도 마찬가지로 2022년 매출의 38배로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3분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리비안의 경우에는 순 손실을 기록했다라는 것도 함께 보도를 했는데요. 리비안이 성장을 하겠지만 성장 안에 있는 거품에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라는 애널리스트의 말을 인용을 해서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투자에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NIO입니다. 전기차 제조업체이죠. 어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부진한 가이던스를 내놓으면서 이틀간 주가가 10%가 넘게 빠진 상황입니다. 40달러 선을 이탈을 했는데요. 일단 3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보다 양호했지만 시장에서는 가이던스 부진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월가에서는 현재 목표 주가를 현재 주가보다 훨씬 낮은 $17 선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CEO는 직접 나와서 수요는 여전히 강한 상황이고 주문량이 10월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어대시인데요. 도어대시가 이 배달 플랫폼인 월트를 인수한다라고 밝히면서 주가가 11% 넘게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월트라는 기업은 핀란드에 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이용자가 100만 명을 돌파한 플랫폼이기도 한데요.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웰스파고 측에서는 도어대시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235달러 선에서 260달러 선까지 상향 조정했는데요. 이번 인수로 인해서 도어대시는 조금 더 미국 시장에 집중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함께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간밤 시장에서는 11%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베이스입니다.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일단 부진한 실적을 내놓았는데요. 전체 매출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밑돌았습니다. 시장에서는 15억 7천만 달러의 매출을 예상을 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13억 1천만 달러의 매출을 내놓았습니다. 월간 사용자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큰 폭으로 준 것으로 나타났고요. 거래량도 마찬가지로 전분기에 비해서 크게 감소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가가 7.5% 넘게 빠지면서 330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섯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실적을 발표한 기업인데요. 웬디스입니다. 전체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와는 거의 부합을 했지만 동일 레스토랑 매출이 하회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연간 가이던스까지 하향 조정했는데요. 웰스파고 측에서는 웬디스가 현재 노동력 문제 그리고 인플레이션 문제에 직면하고 있고 공급망 문제가 현재 기업에 압력을 주고 있다라고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간밤 시장에서는 7% 가깝게 급락하면서 $21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다섯 가지 기업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리비안 상장 이슈도 있었는데 오늘 우리 증시의 분위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뉴욕 증시는 일단 급락이 좀 나왔죠. 어느 정도 꽤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악화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30년 내로 최고로 지금 높아진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의 공포가 지금 시장을 이제 전체적으로 감쌌죠. 그러다 보니 3대 지표가 현재 이틀 연속 하락 마감했고, 일단 그 기술주가 특히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나스닥은 장중 2%, 그 다음 S&P 500은 장중 1% 가까이 하락을 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현재 인플레이션에 대한 센티가 전체적인 시장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국채 금리는 상승했고, 그 다음에 금은 5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 역시 급등을 해서 95달러 선에 접근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국내 증시는 현재 요소수로 촉발된 각종 원자재 악재들로 인해서 시장이 지금 약간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미증시 같은 경우는 고용의 안정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서히 연준에서 원하는 금리 인상의 기준에 부합하는 조건들이 갖춰지고 있고, 이런 가운데서 조기 금리 인상까지도 지금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앞으로 하방 압력은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 역시 수급이 받쳐주지 않은 상황에서 악재들로 인해 역시 하방은 완만한 하락을 보이고 있고, 거기다가 이달에 있을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의 시사 여부 역시 하나의 약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중국 경제가 둔화가 되고 있는 가운데 각종 원자재 관련된 이슈들이 중국에서부터 터져나오고 있고, 현재 전 세계의 원자재 채굴량권의 70% 이상이 지금 현재 중국에 몰려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에도 역시 이것은 단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역시 NFT 관련주라든가 각종 테마주들로 지금 자금들이 돌면서 순환매를 보이고 있는 양상이고, 특히 그렇지만 현재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이미 거품이 상당히 많이 끼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투자하시는 것은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상장한 리비안이 이제 많은 이슈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전기차들의 이 테크 스타트업들이 계속 이제 상장에 들어가면서 테슬라의 전기차 독주가 이제 끝나고 서서히 전기차도 경쟁 구도로 들어가는 그런 양상으로 돌입할 것이라고 일단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서는 리비안 관련주라든가 혹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을 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